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긴축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94%, S&P 지수는 2.35%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2.75%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그 럭셔리 소비 증가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그 올해 1분기에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그 의류 쪽에 사업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의류뿐만 아니라 그동안 화장품 사업도 영위를 해왔는데 중국 봉쇄로 인해서 그 화장품 사업을 약간은 슬로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봉쇄가 6월달 들어서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화장품 사업 역시 그 이익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의류 쪽 그리고 화장품 쪽까지 전 사업부의 이익이 증가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와 4분기가 의류 사업 쪽에서 전통적인 성숙기임을 감안했을 때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최근에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금리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밤에 미국의 5월 CPI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CPI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오더라도 어떤 6월달 물가가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저는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최근에 아시아 시장이 상승했을 때 같이 상승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장세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매수하시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그리고 어떤 정부 정책과 같이 가는 우주항공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적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익은 짧게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으셔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정책 관련주, 실적 관련주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